되게 길어진 거라 뭐 여튼 시작하죠 빨리. 중국 독서 제너럴 대? 아, 중국 탱크 제너럴 대? 지리 독서 제너럴. 가보도록 하죠. 빰. 독서 제너럴 대 탱크 제너럴. 일단은 친박님의 탱크 제너럴은 이제 빌드를 이제 저라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약간 정형화 됐거든요. 네, 정형화된 2맵에서죠, 일단은. 그쵸, 투서풀. 2맵에서. 예. 과연 이제 맵마다 이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너럴은. 이제 지금 독서 제너럴을 하고 있는 GL의, 그러니까 그레이그 선수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대처할지. 봅시다. 그러고 이제 오히려, 그 뭐냐, 그레이그 선수는 그런 호언 장담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뭐지? 그, 쿠님의 본인이 복수를 하겠다. 예, 또, EDC 싫어 이러죠? 푸 좋아. 아, 지금 복수를 하겠다. 지금 네, 다 서로 복수하겠다. 예. 지금 찐빵님은 네. 뭐야? 왜 지금 나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네, EDC 뭐야. 선수도 아이 나 이거 이런, 씨, 무시하는 게 아닌가? 건방진! 그렇게 이러면서, 생각할 수 예. 있거든요. 건방진 놈이 이러면서 예. 과연 건방진! 참교육 할수 있을지. 예. 그래서 내가 괜히 그분님을 보면, 으이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러다 아, 참격당할 수도 그래도 있거든요. 지금 차 탔어요. 성공적으로. 네, 일단 참성공적으로 탔어요. 오, 근데 이거, 여기서 게틀링 안 나오면은 도저 터질 위험이 있어요. 아, 근데 지뢰가 심해졌네요. 네, 지뢰. 아, 지뢰로 드리블. 아, 근데 지뢰 이게, 숨어있네요. 이게, 이거, 테러리스트 날리죠, 이거를. 이거 차. 아, 게틀링 나왔고. 역시나 이제 예. 네. 본진을 팔았을 경우에는 저런 가운데에 차 있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지뢰로 대처를 하는 거고. 게틀링이라도 잡아줘야죠. 어? 무시하고 어디가죠? 근데 지뢰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예. 다시 한번 차에 타봤고, 예. 아니면은 저게 터지기 전에 미리 생산했나요? 예.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게틀린 탱크의 중앙 게틀링 압박은 지금 중립건물로 이거 예 잡나요? 중립건물을 잡을 것 같네요. 아, 아, 못 빡세요. 잡았어요. 잠깐 나와서 다른 중립건물로 옮겨 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스콜피언을 뽑았어요, 그러고. 그리고 탱장이 지금 이제 3방향으로 가거든요? 3방향으로 가거든요? 드래곤 탱크 나왔죠? 이거, 도망가야 됩니다. 하고, 죽거든요. 네. 아, 죽었어요. 네. 일단 GLA도 원하는 위치에 네트워크 다 파고 시작하면서 네. 초반에 이제 테러리스트로 재미를 못본건 아쉽지만, 테러리스트 또 가서 잡혔나요? 예, 그거랑 차를 잡혔고 핫산도 왼쪽에 있는 거 잘렸고 오히려 지금 아 이건 막았네요. 일단 GLA가 캐트링 오는 건 막았고 일단 스콜피온 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아무리 약한 탱크지만 아 근데 이제 상상상 배틀마스터 우위죠. 예 나와가지고 배마 두 대가 뛰고 있어서 같이 이거 저 막을 이거 지금 RPG가 좀 필요하죠? 예. 일단 터널로 숨고 예. RPG 지금 데리고 와야죠. 지금 전방에 있는 거, 예. 터널 네트워크에 있는 거 예. 아닌가요? 전진하나요 지금? 아, 충분히 유닛을 막을 수 있다. 아, 지금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예. 들어갔다 나오는 플레이. 아, 이게 싸움이 안 되는데요. 일단 로켓업도 안 돼서. 아, 지금 드래곤 탱크까지 압박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러면 게틀링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아, 지금 불지르기. 아, 지금. 아, 스콜피언 잃겠네요, 이거. 드래곤 아. 탱크 이제 막사까지 오면 난리 나거든요? 예, 이거 막사가 막사부터 두 개긴 날라가죠. 한데, 예. 하나 박살나고. 예. 유닛 안 잃으면서 세심한 컨트롤. 그래서 게틀링으로 보병 정리하고. 아, 지금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상성에 맞게 싸우고 있거든요, 계속. 예, 아주 무난하게. 걷어내는 그림. 예, 거의 끝났네요. 이게 클라의 현실이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막사 없기 때문에 RPG 트루퍼가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고, 이러면은 무조건 네. 터널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RPG 트루퍼 확보해야죠. 네. 일단 사방에서 GL의 유닛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스콜피언을 주력으로 탱크 장군 상대로
일단 당장 쿼드캐논보다는 스콜피온이 낫다는 판단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불 지르고 있고. 일단은 이쪽 유닛은 걷어냈지만 핫산이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어허, 거의 끝났죠,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스콜피언이 꾸준히 나와 보이지만. 근데 이게 잘해주는 게 지금 RPG 트루퍼로 끝까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서플 치고 있고. 아, 진짜 아웃포스트까지. 네. 그런데. 상대방한테 타격을 어느 정도 입히긴 성공했지만. 네, 아예 여긴 본진이 날아가요, 지금. 본진 버려야죠, 역시. 네. 버리는 판단 좋아요. 오히려 지금 도망자 모드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문어발에서 시간 벌기에 시간이 별로 없지 않나요? 도망하고, 핫산 대피. 네. 일단은 스팅어 사이트로 상대 전차를 좀. 아, 근데 오버워치 벌써 나왔네요. 네. 지금 먹는 자원 자체는 근데 지혈하게 많을 거예요. 상대 박차를 견제했고. 네, 이게 이건 두 개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네. GLA 돈도 1500원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일단 버티기 모드로 가야죠, 일단. 게임이 네, 끝나지 않으려면. 버텨야 돼요. 그나마 탱장이라 이제 복사 유닛이 없어가지고 이게 한참 버티긴 할 건데. 근데 미그 같은 거 보이고 이러면은. 아, 근데 이것도 될 수 있나요? 힘드네요. 아, 정말 터널에 버텨보지만 탱크가 강해요. 네, 강하네요, 탱자. 일단 게틀링 오버로드라 보병들 다 갈립니다, 뒤에서. 네. 물나게 버티고 있는 상황. 어, 그래도. 아, 어떻게 걷어내나요? 걷어내긴 하네요. 아, 저 눈물의 똥꼬쇼로. 네. 엠퍼러를 걷어냅니다. 아, 하지만 엠퍼러 살아가는 거, 이거 저거. 안 좋죠. 네. 이러면서 GLA가, 아, 지금, 오브로드들이, 네? 걷어내고 있네, 터널을. 그러면 입 좁은 데서, 상대 막타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오, 탑 안 나오죠. 탑이 안 나오죠, 이 상황에서. 이거 궁전이라도, 이거? 자맹 캐리어라도 있고 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GLA가 400원 있잖아요? 궁전이 없어가지고 자멘트도 못 뽑고. 정말 눈물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주정 라인까지 지금 상대방이 왔고. 와, 오버로드 진짜 안 죽네. 정말. 아, 헬리스 왔어요. 네. 아, 일단은 오버로드 저것도 걷어내고. 지금 찐빵 선수는 약간 돈이 남는 가운데 여유롭게 하죠, 여유죠. 포말 센터 올리고 유전 부셔버리고 470원. 지금 돈 차이가 거의 10배. 유전 하나 남아서. 네.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와, 정말 이거 어떻게든 지금 버텨보려고 계속 문화발식으로 이거 여기저기 검을 짚고 있는데. 네. 다시 날아가고. 오브로드가 지금 사거리까지 길기 때문에. 네. 무너집니다. 그래도 게틀링을 이렇게 입는 움직임은 성공하지 못하네. 네. 아, 흑수선도 이거. 오! 이것도 지금 안 입어도 될 돈 낭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안 해도 될 돈 낭비.
하지만 여전히 힘든 제일. 근데 이제 너무 상황이 확 벌어져가지고 여전히 힘들어요. 예, 여유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아 지금 오버로드랑 게틀링이 ICM 중국의 다양한 유닛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뭐 맵 보고 있대요? 채팅창 잠깐 봤는데 뭐. 아 뭔 저 파수들 네. 맨날 대회 할 때마다 저래요. 온라인 신기한... 대회는 네. 방패를 막을 수가 없어. 예. 네. 그건 양심에 맞게 믿고 하는 거야. 예, 네, 믿고 해야죠. 볼 수 있나? 다른 뭐 방안을 가져와 봐. 예. 네.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푹하면 방풀이래 쟤들은. 예. 네, 푹하면 방풀이고. 피해식이 아주 뒤쩔어가지고. 뒤들었지 아주. 그래도 지금 유닛이 예. 아 정말 지혜롭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정말 지혜 같이 불쌍한 상황이라. 이거는 예. 다른 의미로 그냥 GLA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버티고 있거든. 어떻게든 다시 서플 짓고. 예. 지금 오버로드 한 대도 박찬데. 예. 세 대가 오고 있어요. 세 대가. 네. 아 근데 진짜 튼튼하네 에퍼로는. 네. 스팀워 사이트 정도에는 피가 아예 안 다는데요? 예 네, 아예 그냥 거기에 이제 뭐 헬리스까지. 네 헬리스까지 있고 흐흐 지지 흐흐. 일단 첫 경기를 무난하게 찐빵님이 네. 가져갑니다. 네, 무난하게. 아 진짜 아 너무 압도적이네요. 근데 뭐 또 생각이 드는 게 방풀도 이게 어차피 사실 보면은 대 끝나면 삭제하잖아요? 월록벨은 모두가 삭제하는 게임인데 굳이 그렇게 미련을 갖는지 모르겠어. 여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4강이 그 EDC님이랑 칩빵님이랑 붙게 되죠. 여기서 그분님이 질 경우 4강이 아니라 승자전 결승이죠. 승자전 결승이죠 정확히. 네. 4강이 아니라 예. 승자전 이게 일단은 초반에 네. 그레이그 선수가 네. 테러리스트가 이제 지뢰 한번 받았는데 그 네. 이후에 또 다른 테러리스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재미를 못 뽑은 게 예, 네, 그거 거기서 맞습니다. 그냥 바로 굴러갔네요. 스노우볼이. 멀럭배는 오픈북이 허용 가능하다. 저건 이제 대표적인 헛소리고 오픈북이 가능한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네. 농담으로 오픈북이 하지만 당연히 선수를 믿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양심껏 해야죠. 나는 방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지. 단 저는 이제 다 선수를 믿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스들 인성이 열심히 가긴 하는데 뭐 달리 답이 없잖아요. 게임이나 합시다. 선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일단 이런 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어차피 방풀 할 거 아니야 하면 대회를 왜 해? 네. 애초에. 그런 거를 배제하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GLA 독소 제네럴로 제도전, 그리고 중국 핵 제네럴. 핵장. 난 파수는 안 믿지만 선수는 믿습니다. 오. 한시. 네. 선빵님, 핵장군. 예. 네. 그리고 그레이구. 그 뭐야? 이게 모든 예? 모든 것 선수. 모든 네. 것. 그레이구. 7시. 막사. 빨전선. 일단은 이 맵 같은 경우는 GLA가 첫 번째 맵보다는 좀 더 할만하겠죠? 네, 그렇죠. 맵이 좀 넓기 때문에 네. 네 게임이 원래 조금씩 사서 받아서 끊깁니다. 네. 무기상. 그러고 탱장 독장이 핑률이 지금 둘 다 똑같네요. 공교롭게도 13번씩. 장이 GLA에선 가장 인기가 많죠.
예, 그리고 탱장이 중국에선 가장 인기가 많네요. 의외로 탱장이 그래도 인기가 많아요. 예. 탱장이 이제 중국에서 가장 하이픽이라고 연습할 때는 소개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예상을 뒤엎고. 예, 의외로 또 잘하시는 분들도 탱장이 좋다. 탱장이 좋다라고 하니까, 예. 왜냐면 이제. 어, 예. 그 기동성이 느린 단점을 자신의 이제 실력, 예. 압박력, 그런 걸로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탱크가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예. 승급을 하고 나오죠. 예. 힘싸움, 정면 힘싸움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기동성이 느린 단점이 좀 상쇄가 되겠죠. 물론 이제 네. 탱크 장군인데 이제 포병은 없고 막 그런 게 있겠지만. 네. 자, 이제 서로 예. 유정을 가져가는 모습. 네트워크는 약간 수비적인 위치죠, 이쪽은. 예. 그러면서. 서플라이 올리고 있고 지금 GLA는 3서플 네. 중국은 2서플이에요 더 늘려가겠죠? 예 네. 보병이 뛰어오는데 핫산이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죠? 이 나와있는 핫산들이 죽지 않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트워크를 꾸준히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근데 네. 저로 못 보고 지나갔어요 예, 못 보고 지나가고 아, 오줌 쏘, 오줌 발사! 오줌 해줄고 네, 독서방군으로 홍위병 자르고 GLA가 일단은 남쪽이랑 북쪽에 양쪽에 터널을 개간해놨네요 일단 예. 중앙까지 네, 중앙까지 터널 개난이 성공하면은 이러면은 맵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데 역시나 네. 지금 막아오죠? 이거 그 방법일 거거든요 아마 GLA들한테 핵장이 많이 괴롭히는 건데 배만 뽑아가지고 이제 계속 던져가지고 아까 이제 그 피나루 보여준 거죠? 피나루 선수가 보여줬던 네 배마로 꾸준히 GLA와 교환한다 네 모든 배마가 다 돌진하는 거에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네. 자폭에 좀 큰 피해가 핵장이 왜 좋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탱크들이 핵엔진이에요. 그래서 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이 네, 배틀마스터의 거기에... 이동 속도가 한 체감상 거의 한 1.5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뭐 자폭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터질 때 자폭 기능이 있어요. 네. 물론 자폭 기능이 이제 아군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뿔보기 느낌 있죠? 네. 그리고 이 이제 전략이 보통은 이제 그냥 계속해서 성공하면은 중후반으로 빠르게 넘어가거든요. 엠퍼 이제 오버로드 빌드로. 그런데 글라가 이제 해볼 만한 상대다 하면은 그냥 계속 배마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일단 프로파간다 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네. 오버로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버로드 나왔네요. 빠르게 이러면서 오버로드 가겠다 그냥. 그렇죠. 오버로드 통해서 빠르게 이제 네트워크 좀 정리하고 예 그런 운영인가 본데 지금 그래도 GLA가 지금 맵을 굉장히 넓게 잘 쓰고 있어요 예 네트워크가 좀 이쁘게 펴졌죠 그래도 예 중앙까지 정유공장까지 가져가고 네 중국은 깨알같이 벙커 하나에 지뢰 심어져 있고 예 공수공장 추가로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남는 돈이 다 오버로드로 환산이 되려나요? 뭐 그러겠죠 상대 오버로드가 있는 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아 궁전이 이제 올라가네 자맨켈은 아직 안 나오는 상황 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 그 그레이그 선수는 스콜피온 탱크를 자주 뽑아요 네 스콜피온이라 마러더가 아니라 스콜피온을 뽑습니다 네. 되게 애매하네요 일단은 AP 로켓까지 풀업을 돌려서 딜을 얹혀도 NPC 싸움에서 힘들거든요 오버로드면 거기에 다 깔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그쵸 아무튼 지금 이거 봐야죠 이거 오버로드 본거 이거 아니 이거 지금 북쪽에 RPG 트루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네. 못 봤어요 아 이러면 뭘 보고 있었죠 지금 아직 레이더가 없네요? 아 상대방이 아빠 같나요?
예, 아, 남쪽 여길 보고 있었네요. 남쪽 싸움 때문에 멀티캐스팅이 좀 안 된 느낌. 글라라 또 멀티가 힘들죠. 터널에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지금 오버로드가 남쪽 병력 다 정리합니다. 네. 이거 네트워크까지 부서지면은 좀 큰 피해인데. 아, 이거 지금 GL의 판단은 본진 찌르기. 네, 본진 찌르기인데. 이게 이러면은 지금 중국은 빨리 지뢰라도 깔아야죠? 네. 이렇게 막사에서 지뢰 피면은 이거 대박 날 수도 있거든. 근데 막는 분위기네. 오버로드 와가지고 이거 RPG로 잡으려다가 오버로드 잡겠죠? 일단 게틀링이랑 근데 따로 놀아요. 오버로드 도망가고 6시에는 지금 네 중국이 장악했고. 네. 하지만 중요한 유저는 지금 아직 지뢰 가져가 있거든요. 자, RPG가 꾸준히 오버로드 괴롭혀지고 정말 단단해요. 네. 아, 여기 GLA도 랠리를, 중국도 랠리 찍어놨나 보네요. 앞에다가 게트링이 이제 앞에 쭉 갔다가 복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네. 중국이 지금 정신없게 GLA가 앞에서 소규모 유닛으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네, GLA가 좀 재미 본 상황이죠. 그렇죠. 게다가 미드에 멀티까지. 네. 이러면은 지금 6시 병력이 자연스럽게 회군하면서 네 여유가 생겼어요. 네 좋은 판단이었죠 이러면. 네 괜찮은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정리. 이러면 지금 12시 위쪽과 아래쪽에 네트워크가 부셔진 걸 다시 복구해야죠. 핫산드 뛰어야죠. 네. 복구하고 GLA가 긍정적인 점은 이러면서 지금 반을 쫙 폈잖아요 맵을. 그쵸. 아 중앙 쪽도 피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중국분은 두 개예요 지금. 돌아가는 서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GLA 맵 장악하고 있죠? 예. 근데 주력 병력 싸움을 하기에는 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GLA가 언뜻 보기에는 네 지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지금 오르다 세대거든요. 예. 아 잠깐 쑥 들어왔다가 네 예. GM이 무력화시키고 네 중국은 GL은 쌈싸먹는 그림. 네 이거 글라 이병력으로. 아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글라 유닛이. 그쵸, 지금 오버로드가 너무 세기 때문에 골라서 3개나 있어서 이거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오히려 유닛 낭비 아닐까요 이게? 아웃포스트 잡고 오버로드 잡을 유닛이 네 없어요. 자맨캘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맨캘 나와서 끊어야 돼요 지금. 자맨캘 나와서 상대방이 전진 맞고 예 자맨캐리. 근데 지금 궁전이 완성된 상황에서도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버로드 상성상 유리한 유닛이 RPG 트루퍼뿐인데 네 숫자 부족해요. 많이 뜬 것도 아니고 지금 저기서 스팅어 개간한다고 이게 풀릴 것 같진 않아요 게임. 이게 스팅어가 쏘는 게 거의 그냥 어린애가 지금 어른 앞에서 덤비는 꼴이에요. 네. 네,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지금. 네. 그냥 GLA가 오히려 투석필 먹은 중국한테 그냥 밀리는 분위기거든요. 저 지금 자원 훨씬 많이 먹고 있는데 네. 돈도 지금 남는 게 아니거든요. 빡빡하게 쓰고 있는데도 이래요. 이러니까 빨리 자맨카이 같은 극상성 유닛으로 네. 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저건 지금 네. 뺏을 됐는데,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너무 쌓였어요. 아래쪽이 또 오버로 투자되고 왜 또 오버로드 때 본진까지 이제 비뚤이려고 있고. 지금 네트워크 도배를 통해서 최대한 시간 끌어보는 모습인데 네 아 지금 위쪽에 뚫렸어요. 네 생산 건물까지 왔죠? 네 지금 문 두드리고 있죠. 6시 병력은 일단은 걷어내는데 성공하는 그림인데 네 본진 쪽이 위험합니다. 로켓박이나 자맨캔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신이 없나요? 상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근데 글라가 참 이 상황 되면은 답도 안 나오기는 해요. 자맨캔으로밖에 다른 거밖에 없고 쿼드랑 RPG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또 일단 자맨캔이 있으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위쪽에 있는 유닛은 무조건 걷어낼 수 네. 있거든요. 자맨캔을 무조건 써야 되고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지금 안 쓰는 게 실수예요 확실히. 아 네. 지금 나왔네요 자맨캔. 그건 확실해요. 네. 거기를 쓰자니 미그한테 잡히고 이 CM도 있고 하니 자맨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안 자르나요?
빨리 신경 써야죠 이건. 이거 오버로드 하나 뺏을 때마다 GLA가 더 이상 보통 안 봐도 되거든요. 네. 뺏었으면 돼요. 네. 유닛으로 빼 내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뒤로 다 빼고 다 훔치는 게 나아 보였는데. 네. 그래도 독소 네트워크가 작업이 아직 다 밀리지 않았어요. 뒤에는 여력이 있습니다. 아 이거 삼성의 이성이라 유닛이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네. 너 이거 달치도 않죠? 로켓 맞아도 그냥 간지럽죠? 그렇죠. 안 달아요. 네. 어린애가 진짜 장난치는 꼴인데. 네. 오히려 클라 입장에서는 오버로드를 뺏어서 써야죠. 그렇죠. 오버로드를 무조건 뺏어서 써야 돼요. 네. 자기 유닛이 약하면은 뺏어서 쓰면 되잖아요. 네, 뺏어 써야죠. 지금 뺏어 쓰고 있죠, 지금. 아, 하나 뺏었네요. 네. 거기에 이제 생각해볼 게 배틀버스. 배틀버스 좀 불려야죠, 이제. 지금 찐빵 선수도 물론 해커를 통해서 2차 자원 확보를 이제 시작하긴 했는데 네. 서플라이를 당장 다 캤거든요, 거의. 네. 이제 가야죠. 또 아래쪽에 하나 먹어야죠. 이제 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폭격 날아오고요. 거기에 미그 이미 올렸기 때문에 이거 로켓벅이랑 웬만한 조합 다 막힐 거예요, 이 조합이면. 폭격이 어디서 나오죠? 폭격은 아마 생산시설 치겠죠. 이거 잘 피해야죠. 지금 신경 써서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어요.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왔는데 잘 피했고 생산시설... 아 약간 각이 틀어졌어요. 다행히 금속공장은 안 날아갔어요. 탈석. 탈석. 이게 신기하게 물리엔진이 구현돼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아주 유닛이 잘... 어 지금 오버로드 두 대 뺏었네요. 예. 이러면은 이 앞바로 오버로드를 따라다니면서 싸우면은 네 오이 지금 오버로드 숫자가 한 대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예 그렇죠. 와 재밌네요. 지혜래가 지금 네 아 이게 그리고 물리엔진이 사실 아니래요. 저도 알아봤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애니메이션을 따로따로 다 넣어가지고 랜덤으로 돌린 거래요. 아 물리엔진이 아니라 그냥 맞으면은 뭐 가끔씩 아니라, 날아가게? 예 날아가게. 아 지금 중국은 상대 침투 예상 지역에 쥐를 미리 깔아놓고 예. 5시 멀티를 가져가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게 근데 더 장인정신이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혹시 해서 봤는데 유닛들 그래서 버그로 일부 유닛들 죽을 때 보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렇죠. 죽을 때 스탠드 모션으로 잠깐 돌아와요. 애니메이션이 튀어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날아갔는데 다시 이렇게 살짝 보였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아 리그기가 아 오버로드 온데 오버로드 띠용 하고 살아있어요? 네. 오버로드 역시 그래도 튼튼. 버티네요. 네. 버텨요. 지금 아 근데 오버로드가 ECM에 무력화되고 아 지금 물량 빨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CM도 뺏었어야 됐어요 이거. 와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있는데, 문제는 오버로드가 다 한 대도 안 터져요. 네 못막 결국 못 뚫었어요 이게. 오버로드 하나 잡아야죠 이거. 아 못 잡네요. 와 ECM 때문에 야 GNA 네. 하지마 글라 하지마. 약을 줘시에 약을 줘. 예. 뭔가요 이게. 예. 슈필페인 약을 줘. 와 이걸 지나요? 나 전 내심 이거 당연히 GLA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예 저도 할만 할 줄 알았는데 물량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거든요 정말. 예,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한타할 GLA 한타할 때 얘기하잖아 이거 모른다고. 이게 얘들이 진짜 억하면 죽어가지고 진짜 그냥 탁 건드리면 죽어요. 야 패키로 났어요. 탁 치면은 그냥 죽어요. 핵장군의 핵캐논은 따로 뭐 강한 게 있습니까? 왠지 핵이 들어가서 강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어, 없습니까? 네. 핵캐논 시즌 모드하고. 네. 빵 폭삭. 단지 제가 알기로는 연구를 안 해도 핵캐논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스킬 안 찍어도. 폭삭. 이거 핵캐논으로 강제 어택으로. 그리고 가격 차이. 아빠가 하는 모습이죠. 아 핵미그로 또. 아 그래도 미그가 쿼드 캐논 깜짝 쿼드 캐논에 네. 당했어요.
이게 이 선수가 지금 허리캔을 거의 안 썼는데. 예. 아, 그래, 자맨캐. 예. 미그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신빵 선수 돈이 없거든요. 미그 복구하기 힘듭니다. 예. 해커 꾸준히 뽑고 있지만 이러면 자맨캐로 꾸준히 일단 디텍부터 처리해야겠죠. 아웃포스트부터. 예. 그 서플 캐는 데가 이제 아래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글라가 버티면 어떻게 될 모르기는 해요. 근데 버티는 게 이게 너무 아 폭격 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지금 생산시설이 무력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복구하면 되거든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와 GLA 6시에 펼쳐놓은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독하게 펼쳐놨네요. 네, 지독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면 돼요. 그냥 독하게 버티고 근데 지금 핵미사일 1분 남아서 네 오히려 지금 핵을 먼저 써 뽑았거든요 GLA가. 아 뭐야 중국이. 네 근데 지금 아 이분 암시장 어마어마하게 찍었네요. 네 암시장으로 하고 이게 도배를 해놨어요. 이제 스쿼드를 무조건 한번 잘릴 거거든요. 폭격이랑 이제 핵이랑 섞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스쿼드를 지음으로써 생산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GLA 밀어내고 있죠. 지금 유닛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이게 그, 지금 이 선수는 네. 마인드가 네. 약하면은 더 많이 뽑아! 이런 마인드에요 지금. 예, 제가 전에도 얘기한 그 전설의 10대 1 유닛 비율. 예. 거의 그 수준이죠. 그냥 다 드립 부어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죠. 몰아내는데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런가요? 아직 해캐논이 견제하고. 아, 아직 있네요. 아직 해캐논이. 중앙 멀티 행백에서는 아, 근데 오버로드 도망가고 있어요 일단. 일단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유닛 하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지금 험비가 예. 뜨는데 왜 피가 안 닿나요? 네, 안 닿네요. 자맨캘 희망이에요. 자맨캘로 계속 어떻게 뭐 게임 풀어야 아, 지금 자맨캘 지금 건설 차량 노릴 게 아니라 네. 유닛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핵캐논도 저격하고 다 저격해야죠. 어 이거 근데 일단 발전소 짓기 하나요? 어 일단 타나요? 아 쳐버리네. 아 부셔버리기 폭사 폭격 어디였죠? 자맨캘? 자맨캐 지금 에에 미국 갔나요? 아 예, 아직 숨어있네요. 터널에 잠깐 들어가서 회복하는 모습. 그러고 핵 쐈어요. 어디 쏠지 봅시다. 생산시설 그것도 운이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안 날라갔어요. 약간 딸피로 살았죠? 살았어요. 운이 좋아요. 어찌됐건 어쨌든 이러면은 지금 자네가 있을 때 아 지금 화산 지금 들어오면 안되죠. 야 지금 거긴 불지옥이야. 불지옥이야. 아 목숨 걸고 고치고 있죠 지금. 아 목숨 걸고 한 틱 고쳤어요. 한 틱. 네 목숨 걸고 한 틱 고쳐서 유지. 그것보다 이게 핵캐논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버기로 지금. 그쵸 지금 핵캐논 한 대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데 아 자맥캐 죽었어요 핵캐논에. 저 자맥캐도 죽었고 이거 거기에 EMP까지. EMP는 약간은 이제 의미가 없는 모습. 네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쪽이고. 빨리 터널 네트워크를 정리하고 싶은 게 중국의 심리인데 네. 중국 지금 돈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네 이거 글라가 버티면 돼서 그 GLA 같은 경우는 지금 네. 2차 자원 이미 충분히 수급하고 있고 네 멀티도 아직 남았어요. 아 다 캤나요 지금? 아 중앙 멀티밖에 없네요. 네 다 캤고 중앙 멀티를 그래서 GLA도 지켜야 돼요. 와 버기가 네. 때리는데 지금 오버로드 피다는 거 보세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건물보다 피가 안 달아요. 아 근데 AP 로켓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 지금. GLA가 돈이 많잖아요. 암시장 업그레이드 돌려줘야 돼요 지금. 그렇죠. 거기가 쿨다운 업그레이드만 돌렸거든요. 로켓 업그레이드를 지금까지 안 한 거는 아 그래도 핵캐논 드디어 정리. 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지금 어찌됐건. 지금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데 네. 아직 GLA 여력이 있습니다. 네 4,000원 모인 상태에서 예. 거기 컷... 계속 나오고요. 예. 저게 그러니까 쓰려면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지금 썼으면은 그쵸, 오히려 공격력 25% 올라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되거든요, 저거. 지금 오버드 피가 안 단다는 거는 예. 이거 자맥캐 죽으면 똑똑똑똑 해 가지고 예.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고 심지어 로켓복이 어디 있나? 로켓복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 여기 이제 중요한데 교두보 여기 줄 생각인가요? 대응을 여기가 안 하... 먹히는 아, 순간 중국이 전진해서 멀티할 수 있거든요? 예 이미 중앙에 멀티 하나 했고요. 예 막아야 됩니다 이건. 막아야 돼요.
일단 이제 그레이그 선수가 그니까 많이 먹고 많이 뽑는 건 잘하는데 약간 세심한 컨트롤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예, 세심한 유닛을 조합하고 예. 자맹캐를 꾸준히 살려있고 예. 그런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충분히 좀 더 괜찮게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힘들게 예. 풀어가고 있어요. 예. 확실히 지금 GLA가 유리하거든요. 예, 유리한데 유리한 기분이 전혀 안 될 정도로 그쵸. 지금 오히려 또 중국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애매한 게 지금 미국도 계속 입고 있어요. 방어탑들의 상황인데 이게 순전히 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켓 없댔네요. 이제 좀 딜량 나오겠네요. 이제 딜량 나오죠. EMC도 밀어버리죠. CM도 밀어버리죠. 그쵸. 이제 업그레이드네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에비탄 너무 늦었죠. 아까 로켓폭이 한 20기 있을 때 업그레이드해서 밀었어야 됐는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봐봐 이거 지금 아 높잖아요. 이제 그래도 오버로드 잡히잖아요. 아까는 꼼짝도 안 하던 오버로드가 일단 네. 아파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늦었어요. 일단 업글 돌린 게 버기 버격 돌린 게 너무 늦어서 지금 게임 이러면은 중국이 틈트면은 힘들거든요. 저 꾸역꾸역 중국이 그래 멀티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네. 중국 아예 글라가 아까 유닛 많아서 틀어 막을 때 돌렸어야 됐는데 지금 독소방군으로 본진에 있을 게 거의 확실한 해커도 정리해야 되는데 네네 독소방군으로 이제 투하해서 해커도 정리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뭔가 기본기... 할 게 엄청 많은데 네. 뭔가 부족한 상황. 자맹캐 네. 역시 나왔죠. 나와서 네. 빨리빨리 지금 오버로드 정리해줘야죠. 네 오버로드 오버로드 한 기만 잘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달랑 두 개예요. 예 네. 거기다가 예 불도저 이런 거 잡아주고요. 지금 글라가 맵장악력은 굉장히 훌륭한데 돈 정말 빠듯하게 쓰면서 맵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뭔가 계속 망설임이 보이고 있어요. 뭐랄까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몇 번 한타에서 졌기 때문에 예. 1차 아웃포스트 이런 거 잡고 예 그러고 이렇게 RPG 트루퍼 흘리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흘리는 거 이런 것도 아 이거 지금 자원에 더 타격을 입으면은 아무리 지금 암시장이 좀 있지만 네 이거 힘들어요. 이제는 글라가 힘들어요 진짜. 이게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이거 스쿼드 일단 날려야죠. 스쿼드로 뭐 핵을 날리던 스쿼드로 그냥 유닛을 날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 같아요. 네. 스쿼드 쏘는 거 확인하면은 유닛을 움직이겠죠? 네. 아직 안 쏘나요, 스쿼드? 안 쏘나요? 썼어요. 어디서 쓸지? 네. 일단, 아, 그냥 안으로 들어간다, 스쿼드 쓰면. 생산시설? 생산시설? 어디죠? 어, 일단 생산시설 쪽은 안 날랐어요. 아, 지금 뒤쪽에. 네. 아, 이거 근데. 생리사 쪽에 날았네요. 네, 핵 정타로 때리면은 날아가는데. 아, 이거 지금. 정타로 안 뗐어요. 핵 맞아야 돼요, 이러면? 예, 이런 맞아야죠. 아, 근데 지금 또... 캣벅이 지독하게 많아서. 캣벅이 이건... 점사. 아몰랑. 아몰랑. 이러면은 스쿼드 날아갈 거거든요. 최소 스쿼드 아니면 생산시설 다 날아가요. 폭격이랑 다 있기 때문에 폭격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잠깐만 이게 지금 그래도 치빵님이 만원이나 있기 때문에 핵 날아오고 예. 어디죠? 아 이거 이쪽 기지 폭격. 아, 아예 지금 상대 방어라인 쪽에 핵을 썼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유효타 같진 않아요, 지금? 네, 유효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계속 운수공장에서 유닛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네. 그러면서 네. 와, 이거 지독한 거 보세요, 지금 해요, 지금 상대 서플라이 센터를 네 스팅어 사이트로 이게 네, 누가 지금 K님이 지독하다고 했습니까? 저 GLA가 이렇게 해야죠. 이거 더 지독해요. 지독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 좀 망설이고 많이 미스가 많이 나긴 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메꾸고 있어요 지금. 진짜 지독해요. 네, 진짜 지독하다는 밖에 말이 안 나가요 이거는. 부셔지면 또 지고 부셔지면 또 무슨 바퀴벌레처럼 또 지고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 나 실수 많이 했어. 근데 나는 이길 거야 이런 느낌이죠 거의. 내가 이길 거야. 근데 지금 찐바님도 네. 자원적인 여력은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지금 뭐지? 유닛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있는 거 미국 두 대예요. 그렇죠. 유닛이 네. 아무리 생상해서 막 뭐 건물을 깨면은 네. 저기 막 건물 깼더니 지금 여기 다섯 개가 추가됐어요. 네. 지금 이거 글라 이제 학대당한 기억에 지금 홀드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정찰하면서 이제 찔러 봐야죠. 유닛 계속 나오거든요. 네. 아 이거 근데 지금 그레이그 선수가 첫 번째 맵에서 패배한 게 이제 세 번째 맵은 지혜는 진짜 안 좋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맵은 글라가 불리한 맵이라 이렇게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봅시다. 두 번째 맵은 이제 거의 아 지금 폭격으로 계속 정리해도 네. 자네들이 바퀴벌레처럼 남아가지고 아 거기에 독서 폭격 이걸로 해커 다 날렸죠. 해커 다 날렸죠. 아 해커 다 죽었어요. 숙점 못하고 계속 떠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동안 이러면 돈이 안 돌아가죠 아예. 네, 그러고 확인했을 거예요. 중국 자원줄을 끊겼어요. 예, 네, 병력 없을 거다 하고 확인했을 거예요. 근데 7천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여력은 있어요. 약간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7천원 가지고는 네 해커 여력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네 애매하죠. 네. 왜냐면 지금 GLA는 맵 전 맵을 다 먹고 있거든요. 예. 네. 중국이 이기려면 아니다 그림이 안 그려져 이 상황. 예. 네. 이 상황에서는 저 7천원 가지고 지금 중 GLA의 본진까지 끝장낼 만한 병력을 구성해야 되는데 예 안 되죠. 예. 그거는 절대 안 되고 네. 스쿼드 보면 1분 30초 뒤에 또 옵니다. 예. 와 어찌됐건 버텼네요 GLA가 이걸 버텨냈어요. GLA가 이제 예. 버틴다기보다는 예. 중국이 뚫지를 못했어요. 뚫지 못했어요. 그런 그 느낌.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확하네요. 정말 지독하게 GLA가 버텨가지고 예. 중국이 결국에 뚫지 못했습니다. 예. 하 힘들다. 지지 좀 쳐달라. 지지. 미쳤다. 세 번째 맵을 쳐달라니까 쳐주네요. 참. 왜냐면 이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네. 알 거예요. 예. 협상했어요. 심지어 지지를 요구했어요. 아니 저 돈 가지고 예. GLA가 이제부터 컨트롤 안 할게. 가만히 있을게 해도 저 돈으로 미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네. GLA 외교 승리했네요. 진짜. GLA가 엄청 많이 죽기 때문에 예. 작정하고 막으면은 정말 힘들죠. 미국이건 중국이건 상대할 때. 하지만 이게 세 번째 맵, GLA한테 악몽의 맵이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케인 선수가 보여줬듯이 예. 이 맵에서도 맵 장악을 예. 잘 하면은 할 만하다. 예. 손발 묶어 놓고 괴롭힐 수 있다. 보여줬거든요. 예. 잠시만요. 여기 있다. 독장. 핵장. 하지만 이게 맵이 워낙 자원이 빡빡해서 아, 예. 중국 보병 제너럴. 아, 보장. 그냥 푸시해서 끝내겠다. 아. 신방님 지금까지 중국 보병 제너럴 한 번도 안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좀 무서워요, 이거. 예. 위협적입니다, 지금 랜덤. 랜덤했어요, 거기. 이거는 GLA 좋은 거 나와라. 네. 비는 느낌인데요? 네. 기도하는 느낌? 네, 좋은 거 좀 얻어 걸려라. 독장 노릴스는 독장 저격피가 아닐까, 사실상? 과연? 네. 과연 신이 응답을 할지? 네. 아, 응, 아니야. 응. 아, 응, 아니야. 미국 드레이크 제너럴이야. 잘 가, 이거 희망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 선수의 미국 레이저 제너럴에 대한 이해도가 7시 미국 내장 승률이 빵 풀어죠. 아니죠. 슈장이 빵 풀었다가 아, 슈장이 승률 내장 100%예요. 아 내장 100%예요? 두 판밖에 안 했으니까. 100%네요. 예. 100%를 승률 이제 100%였으면은 이제 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100% 승률이니까 뭐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국은 본진 팔고 예. 투사프로 운영하겠죠? 네. 미국은 서플라이의 막사. 네. 투서프를. 이건 잠깐 이 빌드는. 이거는 전설의 빌드. 전설의 컨센서 부서서 레인저 태워서 미드가 날아가는 근본 없는 빌드. 근데 근본 없는 빌드 나왔습니다. 쓰는 동안에 그거 게트링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병 장군이라. 보병 장군이라 근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병식 빌드인데
이게 팔지 말고 부숴버리면은 안에서 레인저가 나오거든요? 레인저 10마리 나옵니다. 네, 그거 태워서 가는 근본 없는 빌드예요. 와, 이것이 과연 출사표 빌드? 네, 출사표 빌드. 이게 과연 출사표의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저번에 이제 무령 선수가 했을 때는 네. 폭삭 망했거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출사표예요. 제갈량이 출사표 내고 가서 망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때 과연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제 렌즈 나왔고 예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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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자! 어 근데 스타트 아웃포스트에 보병장군이에요. 거기에 드탱도 나왔고 이미 나올 게 다 나와서 이게 이거 우회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걸리면 이걸... 끝입니다. 가다가 또 군수공장 올라가고 그러면서 준비는 일단 해봤는데 준비 아포... 봤나요? 준비 봤나요? 봤네요. 반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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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봤어요? 네 봤어요. 이걸로 서플라이 완전 장악하고 선센서 마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아웃포스트 회군하고 아 이게 아웃포스트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서플 말고 군수공장부터 쳐야죠. 이거 안 돼. 풀뱅업 레인저. 아 지금 헬릭스. 아 헬릭스 점사해야죠. 잡고 헬릭스 잡고 헬릭스 잡고 헬릭스 점사 헬릭스 점사. 풀뱅업 레인저. 풀뱅업 레인저 강해요. 장악했어요. 아웃포스트 장악했어요. 지금 군수공장. 네, 군수공장 장악해야죠. 빨리 장악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무조건 부셔야 됩니다. 이건 이거 출발했거든요. 이거 드래곤테이크 막아야죠. 그러면서 어 이거 스탱 잡아야 돼. 스탱 점사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지금 지피오 자리. 아 지금 다 아 근데 뭐 아 드탱이 일반 공격했어요. 당황했죠 지금? 네 지금 이거 풀뱅 아 지금 본진은 초토화. 네 이거 그러니까 군수공장 막으면서 군수공장 지었으면 험비로 막았어야 되는데 드탱은 험비가 놀고 있었어요. 지금 얼마 있죠? 500원 있어요. 미국 1100원? 미국 500원? 끝났어요 이거. 아 이렇게 근본 없으니 이렇게 아 지금 폭삭 망하고 있는데 미그가 이 보병을 다 잡죠. 아 지금 본진이 끝나는 건 막았습니다. 그래도 예. 아 이거 건물 하나 남았거든요. 끝났어요 이거. 아니 근데 이걸로 깨야 되는데 이게 미니건을 그냥 뽑을 끝이거든요. 아 풀뱅 보병이라 풀뱅 레인저라 그러니까 막상 지금 빨리 쳐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그기가 있어요. 미그기가 저거를 잡아야죠 저거. 아 미그기가 아 이게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예 아 안타깝네요. 아 잘 졌다. 미안해. 미워. 아 근본 없는 빌드의 패배는 예 근본 없이 이 출사표다운 결과를 뽑았네요. 단주택 예 이게 사실은 좀 식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군수공장 치고 서프를 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나온 거에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서 그 미그 날라올 때 빨대 꼽아서 미그 잡고 예 그랬으면은 또 몰랐을 것 컨트롤이 같아요. 컨트롤이 좀 더 정교했으면은 예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빼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빼헤 진짜 아 이러면은 승자조 결승이 침방 선수 대 EDC 그리고 예.